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코인 사기 혐의로 1000코인 조사를 받고 있는 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가상화폐 피사 대표 송모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 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당시 피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도 참고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규리의 소속사는 박규리가 해당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에 가담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관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코인 사기꾼 전 남친을 두었던 카라 멤버 박규리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